말씀드린 7개의 방법을 통해서 고요함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때 삶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죠. 그때는 팔 정도, 8개의 바른 길을 따르라라고 자상하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.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8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. 첫 번째는 정견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무명행식, 명색육입, 촉수, 애취, 유, 생, 노사 이렇게 12연기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그걸 바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고요. 그리고 바르게 생각해서 노여움 없이 항상 고요하게 타인을 해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셨죠. 게다가 그런 생각과 마음은 바른 말로써 정어를 통해서 잘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. 거짓말이나 남을 헐뜯는 말, 거친 말이나 또는 무의미한 잡담은 절대 삼가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. 그리고 바른 행위로서 문란한 행위를 좀 삼가하고 청정함을 유지해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정명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셨죠. 의식주를 구함에 있어서 아주 정정당당하게 주지 않은 것,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는데 가끔은 좀 흔들릴 때가 있죠. 그때 이 말씀을 새겨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른 노력으로 이미 생긴 악은 없애고 생기지 않은 악은 예방하고요. 그리고 생긴 선은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잘 조절해서 바른 마음으로 신체의 느낌과 감정, 현상을 바로 볼수 있을 때 그때 깨달음으로 좀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정정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통일함으로써 마음을 고요히 유지한다면 그것이 잘 유지되었을 때 깊은 명상과 함께 더없이 아름다운 삶, 그리고 평온하고 안온한 내면의 불성으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. 더없이 아름다운 그리고 지혜로운 이 안내서를 머리와 가슴에 새겨서 삶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.